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쌍한 자기 엄마랑 살게 될 남자 한 분 모시고 왔습니다. 제목 아픈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한데 그걸 외면하는 여자친구 그래서 야! 너가 엄마도 암 걸려라! 라고 했더니 바로 파혼당했어요. 아니 여러분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미친... 원제 10년 만난 여친이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거 군대에 전역한 후에 20대 중반 첫 연애를 시작하고 그렇게 30대 중반이 된 지금까지 약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꾸준히 만나온 여친이 있는데요. 처음엔 같은 직장에서 만나 연애를 하다가 어느 날 둘이 의기투합 같이 작은 가게를 차렸고 벌써 5년 동안 운영을 해오고 있는 중인데요. 이게요. 전날 그 직업도 그랬고 지금 이 일 가게도 그렇고 늘 언제나 함께 하다 보니까 이건 뭐 거의 매일 매시간 붙어 있습니다. 중간에 헤어진 적도 없고 싸운 적도 없죠. 물론 자잘한 다툼은 여러 번 있었지만 큰 싸움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특히 2년 전부터는 동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건 그냥 사실혼 관계이며 거기다가 이게 뭐 말이 좋아서 10년이지 한 20년은 같이 지낸 그런 부부 같은 느낌입니다. 참고로 나이는 동갑이에요. 그런데 그 오랜 시간 부부처럼 지내온 여친에게 배신감을 느껴서 오늘 크게 싸우다 진짜 빵 하고 터져버렸는데 이게 말이죠. 정말 어쩌면 이대로 헤어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친은 아까 헤어짐을 통보했으며 가출을 한 상태인데요. 다만 잠수를 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연락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글 쓰는 건데 보시고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면 말이죠. 저에게는 지금 당신 홀로 지내는 어머니가 계시는데요. 전날 당신의 남편인 즉 저희 아버지와의 끊임없는 불화로 한 20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일 때 결국 집을 나가셨고 뭐 이혼은 안 했습니다. 집만 나갔어요. 그런 후에 다른 지역 어느 식당 주방에서 약 10년 그리고 그 동네 큰 마트에서 또 10년!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최근까지도 이 일을 하고 계셨어요. 현재 나이 64.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홀로 단칸방에서 지내다 3개월 전에 유방암 판정을 받게 되셨고 바로 이때 일을 그만두시게 된 겁니다. 수술을 받았으며 지금도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자식이라고는 딱 저 하나뿐이라 당신을 간호할 사람 역시 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고 뭐 만약 살아계신다 해도 간호는 안 하셨겠죠. 뭐 남남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뭐 간호라고 해봤자 수술날 같이 들어갔던 게 아니 같이 있었던 게 전부고 일 때문에 입원하고 계실 때는 자주 못 갔어요. 아니 같이 못 있었죠. 하지만 이게 또 큰 수술이라 적어도 당일만큼은 반드시 같이 있어야 했기에 그랬던 겁니다. 어머니 입원하고 그래서 여친이랑 둘이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되고 난 후에 퇴원을 하셨고 항암 치료는 당신 혼자 잘 받고 계셨는데요. 이게요. 그러니까 원래는 전이가 없어 안심을 했는데 이번에 직장암이 새롭게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동안 금식을 해야 했고 바로 내일이죠. 복강경 수술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지난번 유방암과는 달리 최소 며칠 정도는 간병인을 써야 할 듯 싶고 엄마도 그걸 알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역시나 수술은 무서우신 건지 당일만큼은 저보고 좀 와서 곁에 있어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또 하필이면 제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비록 경미하지만 아파가지고 입원 치료 중이라 거기에 갈 상황이 안 돼요. 그래서 여친에게 부탁을 했죠. 나 대신 엄마 병원에 가서 딱 하루만 엄마랑 같이 자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불편하다며 단번에 거절을 합니다. 예, 물론 맞습니다. 편하지는 않겠죠, 병실이. 거기다 자기 엄마도 아니고 내 엄마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정말 때려 죽여도 못할 만큼 그 정도로 불편하고 힘든 일인 겁니까? 예?
벌써 수년 전부터 같이 만나고 식사도 하고 거기다 한 번은 양가 어머니 모시고 제주도도 함께 다녀왔어요. 지금까지 한두 달 만난 사이, 아니 한두 해 만난 사이도 아니고 전염병 환자를 간호를 하라는 것도 아니며 무엇보다 평생 동안 나 대신 수발을 들라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걸 거부했어 이걸. 그저 단 하루, 딱 하루만 같은 병실에서 잠자고 간호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건데 불편해서 싫다니. 막말로 얘가 뭐 저희 엄마랑 안 좋은, 그러니까 사이라도 나빴으면 이해를, 아니 아예 저는 부탁을 할 생각조차 안 했을 겁니다. 진짜 그 순간 너무 섭섭하고 배신감이 드는데 저 역시 그러다 보니까 말이 좋게 나가질 않았고 그래서 결국 처음으로 크게 싸움을 하게 됐죠. 아니 딱 하루 같이 자는 게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 어? 만약 반대의 상황이라면 저는 당연히 할 수 있고요. 연인이 아니라 제 친구에게 이런 일이 생겨서 저에게 부탁을 하면 그냥 해줄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남도 아닌 부부 같은 여친이 딱 이렇게 잘라버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그 순간 그 감정 그 배신감 때문에 마음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창 말싸움을 하던 도중에 그래 너희 어머니도 암에 걸렸으면 좋겠다. 그때 너는 어찌하는가 내가 한번 두고 보자! 라는 좀 심한 말도 나와버렸죠. 그러자 저랑은 못 살겠다며 자기는 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볼 수가 없었지만 이 말을 할 때 제 얼굴 표정이 되게 안 좋았나 봐요. 어떻게 그런 얼굴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라며 엄청난 욕설을 하더니 엉엉 우는 겁니다. 사실 얘네 아버지가 전날 큰 병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거기다 대고 니네 엄마 암 걸려라! 라는 저주를 했으니까 뭐 눈물이 나올 만도 했겠죠. 여하튼 그러면서 뭐 가게고 결혼이고 다 때려치자며 자기는 같이 못 살겠다고 그냥 가버렸는데요. 사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믿고 신의를 지키며 만나고 살아온 사람인데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모습을 보였으니 앞으로 어찌 될지 정말 어쩌면 여기가 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아까 연락은 됐는데요. 제가 먼저 화를 내니까 뭐 자기 친구들은 전부 다 저를 욕한다며 더 난리예요. 부탁을 거절하는 것과 저주를 하는 건 그 경우가 아예 완전히 다른 거라며 얘가 저더러 죽을 새끼라는 욕을 합니다. 자신도 똑같은 저주를 해주고 싶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아파서 그렇게는 못하겠고 그 대신 당신의 아들인 제가 죽을 새끼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에? 예? 정말 그런 거냐고? 여러분이 보기에도 그렇습니까? 실은 제가요, 아까는 너무 화가 나서 밖에 나가서 술 한잔 했습니다. 그래서 좀 횡설수설 두서가 없었을 텐데 양해 부탁드리면서 의견 주시면 감사히 읽겠습니다. 아씨, 내일이 우리 엄마 수술인데 정말 걱정됩니다. 댓글 1번. 교통사고 때문에 아파서 병원에 못 간다는 양반이 밖에 나가서 술은 쳐 드셨네요. 뭐야? 2번. 와, 이거는 뭐 사실 그 여자분도 좀 그렇지만 쓰니는 카운터 펀치를 아주 제대로 날리셨네요. 이거 뭐 아예 헤어지려는 작정을 하고 그러신 겁니까? 내 댓글 쓰니. 헤어질 마음은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일부러 카운터라 생각을 하고 날린 겁니다. 정말 그 정도로 화가 났었으니까요. 아니 씨, 우리 엄마는 이미 몸에 암이 두 개나 진행 중인데 거기다 긴 세월 동안 제일 믿고 의지해온 사람이 우리 엄마를 하룻밤도 간호를 못해줄 정도의 완전 나무로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그런 말이 제 입에서 나온 겁니다. 3번. 만약 제가 쓴이라면 바로 헤어집니다. 일단 도를 넘어선 발언을 한 건 맞지만 그건 뭐 또 다른 문제로 별개의 사과를 해야 하는 거고 그걸 떠나서 헤어지는 게 맞다고 봐요. 불가피한 상황에서 딱 하루 부탁하는 건데 이걸 대리호도 정도로 치부를 하며 거절을 했다. 참 세상 각박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절대로 같이 못 살아요. 대신 심한 말씀하신 거 그거는 무릎을 꿇고서라도 반드시 사과를 하고 그런 뒤에 연 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댓글. 불가피한 상황에서 술 처 마시는 건 뭡니까? 술은 뭐 안 불가피해서 가능한 건가요? 4번. 마지막 말 하나만 가지고 남자가 잘못을 했네 어쨌네 이런 소리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봐요. 폭행으로 갔거나 폭력적인 단어를 썼으면 모를까? 그죠? 너도 나중에 똑같이 당해봐라. 뭐 이 정도니까.
솔직히 저런 상태에서 이 정도 표현이라면 거의 기적에 가까운 마인드 컨트롤 아닙니까? 물론 여자 입장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하루가 그렇게 힘든 걸까요? 상대의 부탁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라는 그런 신박한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말이죠. 단순히 거절을 한 게 아니라 막 상대의 빈정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투나 제스처가 분명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쓰니가 더 많이 빡친 걸로 보이는 건 제 기분 탓입니까? 대댓글. 그래 알았으니까 너가 엄마도 꼭 암 걸려라. 5번. 아니 아저씨 진짜 미친 거 아닌가요? 그 부탁 거절했다고 뭐가 어쩌고 어째? 아니 그냥 간병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사람이 싫대잖아. 뭔데 네가 뭐 세상의 중심이냐? 네가 할 수 있으면 남도 다 할 수 있는 거냐고. 뭐? 엄마가 간병이를 싫어해서 안 돼? 그럼 그런 엄마를 설득해야지 왜 여친한테 지랄이야. 게다가 암에 걸려라. 와 나였으면 너 진짜 죽었다. 6번. 가벼운 사고로 입원이면 나일론 환자의 자백인 겁니까? 합의금 좀 더 받고 싶어가지고 어머니한테 못 가는 건가? 그런 건가? 그렇구만. 7번. 수술이 무섭다. 죽을까봐 무섭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있고 싶다. 아들과 함께. 딱 이건데 네 여친이 거기 가서 뭐 합니까? 어?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8번. 아무리 피가 안 섞여도 가족은 가족입니다. 가족이 아픈데 불편하니까 나는 신경을 안 쓰겠다. 지금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대댓글. 그럼 가족에게 암 걸려라 라는 건 뭐냐? 어? 그거는 뭐 쓰레기인가? 9번. 쓰니 아까까지만 해도 열심히 대댓글 달더니 지금은 쇽 끼어 들어가셨네? 뭐 경미한 교통사고라 또 술 한잔 하러 가신 건가? 응? 10번. 때려 죽여도 못할 만큼 싫은 겁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네. 경미한 부상 때문에 못 간다는 게 말이 돼? 어? 아무리 봐도 보험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말이야. 이 새끼야. 내 말이 맞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니가 어디 뭐 장거리 출장을 가 있거나 뭐 외국에 있다거나 하는 정말 진짜 말 그대로 불가피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 부탁을 했는데 여친이 거부를 했다. 그러면 뭐 화가 날 것 같아요. 저라도. 그런데 이거는 나일론 환자 같은데 자기가 할 수 있잖아. 뭘까요? 그리고 여친도 또 우리 느낌 알지 않습니까? 보통 글이라는 게 본인이 유리하겠어요. 자기는 엄마랑 여친이 뭐 친하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여친 말 들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뭔가 내막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떠나서 저 암 걸려라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죠. 미친 거죠. 그죠? 그렇잖아.